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1호 법안인 건강보험법, 이른바 트럼프케어의 무산으로 국정운영 능력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최대 공약이었던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오바마케어 폐지까지 좌절되며 리더십의 연신 상처를 입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편에 승부수를 걸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 철강업체가 미국 정부로부터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자 현지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합금철 제조업체인 우진산업은 최근 미국 상무부로부터 55%의 반덤핑 부과가 결정되자 미국 수출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앞서 우진산업과 코반 등 국내 업체가 수출하는 합금철 페로바나듐에 대해 54.69%와 3.2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무직 부장, 차장급 간부 200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개별 접촉에 나설 예정이고 콜센터 가동도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지난 23일 대우조선에 대한 2조 9천억 원의 신규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채권자의 자율적 채무조정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국내 기업 5곳 가운데 한 곳은 경기 불황 탓에 올 상반기 채용을 취소하거나 또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이 22.3%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 17.4%, 또 대기업 14.3%의 순이었는데, 채용 취소, 연기 이후로는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를 40%가 첫 번째로 꼽았고, 업황이 불안정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서정덕입니다. 잘 가던 우리 시장이 미국발 악재를 다시금 만난 모습이죠. 트럼프케어 표결 처리가 무산됐다라는 소식에 미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정시가 조금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이 다시금 또 지겹게 대두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증시 전체의 발목을 잡을 것이냐, 중차대한 문제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글로벌 증시 흐름과 그간 동조 현상을 가져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실적 호전 부분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길진 않을 것이다, 조정의 깊이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느 부분에 신경을 더 쓰면서 우리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체크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시각 시황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2157.8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0.5% 정도의 낙폭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낙폭의 깊이는 어느 정도였는지, 일별 흐름들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2164포인트까지 고점을 형성한 뒤에 바로 급락합니다. 2153포인트까지 빠졌죠. 그리고 낙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 여전히 저점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아직도 2157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피 지수고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 상황입니다. 수급 조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개인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는데 매수 물량이 크지 않습니다. 개인은 302억 원, 외국인은 189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파는데요, 930억 원이나 팝니다. 금융투자는 낙폭이 생기면서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429억 원 자동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투신 연기금이 팝니다. 투신이 617억 원, 연기금이 267억 원 각각 순매도하는 상황입니다. 자, 시각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오늘도 하락이 있는데요. 하락의 폭은 깊지 않습니다. 207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요. SK하이닉스가 5만 원 다시금 넘어섰습니다. 5만 800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하락하고요. 한국전력 오늘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도 향후 성장성도 오늘 이야기 나왔죠. 어느새 90만 원 근접합니다. 88만 2천 원까지 상승하고요.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포스코, 신한지주까지 모두 하락하는데, 포스코가 오늘 철강 쪽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27만원대까지 반덤핑 얘기들도 조금 전에 들려드렸고요. 네, 27만원까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살펴보죠. 삼성생명도 하락하고요. 오늘 금융 증권주들도 전체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KB금융 뭐 다 하락하고요. SK텔레콤 내수주 경기 방어주답게 오늘 소폭 상승하고요. LG화학, 아모레퍼시픽도 크진 않지만 낙폭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07포인트에서 거래가 됩니다. 약보합권이고요. 0.06%만이 하락을 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거래소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인데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 초반에 고점 610포인트까지도 올랐습니다. 614라나나 했는데 이내 상승폭 줄이면서 하락 반전을 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607.34 현재 포인트 부근이 오늘의 저점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시면 오늘도 답이 나오실 텐데 개인만 삽니다. 요 며칠 계속 개인만 사고 있어요. 개인이 572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는데 매도량이 크진 않지만 수급이 많이 꼬여있는 현 상황입니다. 좀처럼 외국인 기관이 매수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고요.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셀트리온이 9만 원 회복을 하는 모습이지만 큰 상승은 아닙니다. 카카오가 네이버와는 좀 다른 흐름이죠. 8만 3천 원대까지 하락하고요. CJ&M은 오랜만에 반등 다시 나오면서 8만 5천 원대 회복했습니다. 메디톡스, 로엔 모두 소폭이지만 하락하고요. 6위부터 10위 어떨까요? 코미팜 보합이고요. SK머티리얼즈 1.85% 상승합니다. 컴투스도 보합. 오늘 홈쇼핑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옵션픽, GS옵션픽, CJ옵션픽 다 좋은데 GS옵션픽 역시 대장주답게 4%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23만원대까지 어느새 올라왔고요. 바이로메드는 오늘 85,300원, 600원 정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11위 살펴보도록 하죠. CJ옵쇼핑이 지금 12위고요. 알랩이 오히려 11위까지 치고 올라왔네요. 아무래도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권에서 돌풍을 일으켰다라고 1위를 지금 수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알랩이 연일 상승인데 7거래일째 지금 상승입니다. 129,800 오늘도 신고가도 경신했고요. CJ오쇼핑도 상승, 파라다이스 하락, SFA 그리고 휴젤 모두 강보합권입니다. 자, 환율 가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1114원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강세인데요. 0.74% 하락입니다. 미 증시 오늘 좋지 못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트럼프케어가 의회에 표결도 붙여지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글로벌 증시가 좀 요동을 치는 상황이고요. 원화는 강세로 가는 기조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국내 양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의 큰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살펴볼 텐데요. KTB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입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저희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케어 불발이 됐습니다. 결국에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증시도 지금 조정을 받는데 이 외에도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로 추진한 1호 입법 안건이 이제 트럼프 케어였는데요. 일단은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좀 반발이 심화됨에 따라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았었고요. 지금 부결이 되기도 전에 이제 철회가 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케어라는 첫 번째 그 입법 안건이 표결에도 붙이지 못한 상황에서 철회됐기 때문에 이후에 나와야 되는 감세 정책이라든가 인프라 투자 정책, 그러니까 이른바 친성장 정책에 대한 이제 법안 자체가 이제 절차 자체가 이제 미뤄지거나 혹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동력 자체가 약화되지 않겠냐는 이제 시장의 의구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기술적으로도 사실은 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여타 글로벌 증시가 모두 과매수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 간의 어떤 괴리, 또 최근에 물론 유가가 그 저점이 더 낮아지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배럴당 $50를 하이하는 구간에서의 어떤 리플레이션 기대감 약화, 또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증시에서도 물론 이제 원화 강세가 뭐 외국인 순매수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수출주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결국에는 1분기 대비 2분기 수출 실적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서 좀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있긴 합니다만 뭐 단기적으로는 좀 모멘텀 공백 구간 뭐 이런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 공백기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최근까지 뭐 언행 시즌 좋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들이 또 증시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 일단은 외국인이 사실은 이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순매수 기조를 이어왔거든요. 뭐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5조 5천억 원 가깝게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원달러 환율이 변경성이 상승 쪽으로 가더라도 외국인은 꾸준히 뭐 매수를 해왔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들어온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신흥국 차원에서 어떤 자산 배분 차원에서 돈이 들어온 것도 있겠습니다만 국내 증시에 지난주까지 이제 들어온 자금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1분기 어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1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2분기의 어떤 실적 추정치라든가 가이던스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을 확인하자라는 어떤 스탠스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4월까지 어쨌든 외국인 순매수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것들은 IT와 시클리컬 업종들입니다. IT 소재, 그러니까 뭐 철강, 화학, 그 다음에 산업재, 뭐 조선, 건설 이런 업종들의 지금 매수가 집중되었었고요. 물론 이제 지난주는 이들 업종이 좀 모멘텀을 잃은 상황에서 좀 조정을 받았고 일부 낙폭 과대된 내수주 업종으로 이제 좀 외국인 자금이 좀 쏠리긴 했었습니다만 이런 추세가 좀 지속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를 외국인이 매도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 기대감이 일부 약화되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기대할 만한 어떤 정책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글로벌리 지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상황을 보면 어쨌든 리스크 온 심리는 좀 지속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어찌됐든 외국인이 뭐 대규모 순매도 대응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클리컬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번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큰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 좋을지 전략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저희는 조정시 매수하는 전략을 여전히 좀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좀 외국인이 어쨌든 오늘은 좀 매도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매도량이 크지 않다라는 점에 좀 의미를 부여해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미국 쪽이라든가 중국 쪽을 보면 경제 지표의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 같은 경우도 월말에 2월 산업 생산, 다음 달에 3월달 수출 이러한 어떤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20일까지 수출이 14% 정도 증가를 했었고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1분기 수출이 거의 한 10% 후반 정도 수출 증가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수출 쪽이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라든가 내수주 쪽의 상승은 좀 지속세가 좀 불투명할 것 같고요. 여전히 좀 대형주. 앞서 말씀드린 대로 IT라든가 철강, 화학, 조선, 건설. 여기 금융까지 이러한 어떤 시클리컬 업종의 조정시 지금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유효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시 매수 관점은 이번 주에도 유효하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이야기부터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케어가 의회 문턱도 지금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밀고 있었던 게 반이민 정책, 트럼프 케어였는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막혀버리면서 향후에 정책 드라이브가 참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산안 처리 그러다 보니까 세제 개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궁금해하는데 이 부분 좀 상세히 들어볼 수 있나요? 네, 그 트럼프 케어의 그 하원 표결을 막았던 그 세력은 공화당 내 그 강경 보수파라고 알려진 프리덤 그 포커스들인데요. 40명 정도가 됩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정부 개입의 취소와 긴축 재정을 좀 부르짖는 티파티 소속인데요. 이들은 오바마 케어의 완전 철폐를 요구할 정도로 상당히 강경 보수파입니다. 감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찬성하지만 정부 부채 확대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걱정스러운 점은 4월 말엔 잠정 예산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일부 정부기관이 폐쇄가 되고요. 트럼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2,000마일에 걸치는 그 멕시코의 국경 장벽에 들어갈 건설 비용도 마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그 재정 긴축파가 반대하는 것은 앞으로 30년 만에 그 재정 개혁과 관련된 핵심 처리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 지위를 그 주장하는 2018년도 예산안 자체도 상하 양원에서 예산위원회에서 통과도 좀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8월 의회 휴일 전까지는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마저도 좀 어려워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능력에 의문이 제기가 되면서 상당 기간 금융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시장이 지금 그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이 부분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설마 이게 이렇게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둘 다 무산이 됐고요. 결국에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트럼프 랠리인데 이게 랠리가 그럼 좀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정책 운영 능력에 대한 우려는 지난주에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요. 포드 같은 경우는 7% 하락했고요. 골드만삭스는 6%가 내렸습니다. 오바마 케어 그 대체 법안이 그 철회가 됨으로 인해서 세제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뭐 달러 약세라든지 장기 금리 하락, 유가를 비롯해서 상품 가격도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세제 개혁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이전처럼 주가의 그 큰 폭 폭락 같은 거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현재 S&P 500 기업의 예상 PR을 보면 17배대로 지금 상승해 있군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IT 버블기 20배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고요. 또한 기업 실적들이 반영이 되면서 에너지 주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상승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적 증가세가 좀 이어진 측면도 강하고요. 정보통신이라든지 금융업종의 실적 호전이 전체 산업의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익 비율 17배 전후가 절대 그 고평가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다른 그 금융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해소가 됐지만 실적 회복세가 빠르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주가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소폭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개별 종목장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케어가 불발되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모든 게 피해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반사 이익이 나오는 또 수혜를 보는 종목들도 생길 것 같은데 업종들도 그런 업종들이나 종목들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실적 개선 그 회복이 좀 빠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업종, 정보통신기업 그리고 에너지 관련 주들이 대표적인 사항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그 에너지 주에 많은 자금들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국제 유가가 40달러 선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미국 그 원유 재고가 계속 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도 소위 말해서 그 수일 가스 또 수일 오일 쪽의 생산이 늘어나는 건데요. 현재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를 비롯해서 감산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생산을 늘렸을 경우에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호전되는 기업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실적들이 좋아지는 종목 중심의 실적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미세스 와타나베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매수에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뭐 달러 강세 배팅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바마케어가 불발이 됐지만 트럼프 낼리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외환시장에는 하나의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한 뒤에 엔화가 1달러에 그 115엔대까지 절하가 됐지만 다시 110엔대까지 절상이 되자 뭐 금요일부터 달러 매수 비율 그리고 거래 규모가 전날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그런 모습입니다. 와다나베 부인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지금 바닥을 친 것으로 좀 확신하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에 좀 배팅하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 경제 지표가 여전히 견조하고요. 또 금리 인상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전망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다나베 부인 같은 경우에는 자산 규모가 12조 엔 정도지만 레버리지 거래를 통해서 외환시장에 큰 손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 추진이 일시적으로 좀 그 위기에 봉착했지만 트럼프의 그 승부사적인 기질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그 정책 안들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현재 달러가 110엔대를 바닥으로 해서 다시 절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쪽에 배팅을 거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뭐 큰 그림으로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이게 미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크게. 그러다 보니까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OPEC 감산 합의 수준율이 98%다라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유가는 50불 이하예요. 지금 47달러까지 빠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원인을 좀 알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그 미국 쪽에서 세일 오일 생산이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는 감산 목표가 준수가 된다면은 원유 시장에서는 3분기부터 균형을 되찾을 것으로 봤지만 오히려 지금 미국의 그 석유 수출 장비인 리그기의 가동 숫자가 무려 617기 정도로 늘었고요. 이 때문에 세일 오일 생산량 같은 경우는 4월 달에는 전년 대비 플러스로 돌아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세일 오일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아무래도 그 헤지 펀드들이 세일 오일과 관련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OPEC 같은 경우에는 세일 오일 기업을 사자의 몸속의 벌레로 비유할 정도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세일 오일 생산 비용은 규제 완화로 인해서 최근 배럴당 30달러대까지 떨어졌는데요. 국제유가가 현재 4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40달러 이하로 떨어져도 이익이 나는 만큼 30달러 전후까지도 생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WTI 선물 시장에서는 사상 최대로 쌓여있던 그 원유 순매수 잔고가 지금 최근 들어서 급속히 좀 줄고 있다고 합니다. 5월 25일 날 OPEC 정기 총회에서 추가 감산에 나서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배럴당 그 유가는 42달러 선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원자재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 철강 쪽이 지금 굉장히 짚어봐야 할 이슈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쪽에서 수급 호전, 뭐 철강 상승했고요. 석탄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철강 분야의 그 시장 흐름들을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중국 내 그 철강 가격을 보면은 톤당 선제 가격은 390달러, 판자는 600달러까지 상승세가 뚜렷한데요. 아무래도 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중국의 수요 회복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생산 시설 감축에 따른 수급 상황이 개선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을 가보면은 현재 그 사회 간접 자본 정비들이 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또 1대1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거점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공장이 현재 연안 지역에서
내륙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도시와 사업들이 중국 내륙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철강 수요가 당분간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철강의 주요 원재료인 그 철광석 같은 경우에도 2016년 이후에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90달러 전후까지 올라갔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철강용 원재료로 쓰이는 그 코크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가격이 150달러 수준까지 유지하고 있는데요. 석탄 같은 경우에는 클린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생산시설을 삭감하도록 요구를 해왔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석탄 공급이 부족해지자 탄광의 조업 일수를 단축시켰던 것을 다시 늘려주기 시작했고요. 또 대기업들에게는 석탄과 관련해서 증산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석탄 부분들은 아무래도 다시 가격 하락 압력을 받겠지만 철강석이라든지 철강석의 주요 원료인 그 철광석 같은 경우 그리고 국제 그 운임 그 벌크선의 운임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그림자 금융의 이제 상품 쏠림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OECD에서도 지금 경고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림자 금융 그리고 이제 상품 규모가 얼마나 되고요. 이 문제점 지금 지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나요? 네, IMF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적게 잡아도 GDP의 두 배인 2경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특히 이 중에서 그 금융기관에서 팔고 있는 이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무려 4,26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전체 은행 대출의 한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은행의 이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3에서 4% 정도 주는데요. 이제 상품들이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대부분 외환이라든지 상품 시장이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왔고요. 또 지방정부의 부동산 개발에도 자금이 쓰이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운영의 투명성이 낮고 또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상품이 금융당국 규제의 좀 바깥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와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투자를 해왔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의 성장률이 좀 꺾이고 자산 버블이 붕괴됐을 경우에는 환매가 환매를 부르는 이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작년 말부터 이런 대출 상품에 대한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면서 디폴트 위험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도 금융시장 혼란을 우려해서 이제 상품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품과 관련된 디폴트 현상들이 앞으로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 증시도 당분간 좀 불안한 급등락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슈 칼럼 진행해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뒤 2부에도 알찬 소식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2부 예고를 잠시 해드리자면요. 라이브 매니타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리츠중금증권 장기환 부장 그리고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종목들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문자번호 샵0082번 샵0082번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가 되는 번호인데요. 문자로 종목, 가격, 그리고 매수 정보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황금연구소 올드퓨처, 올드스톡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정해진 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